이번 섹션은 PHP 폼 밸리데이션입니다. 즉 폼에 입력된 그런 그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겁니다. 유효성이라는 거는 제대로 입력이 됐는가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그 보안 문제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요즘에 대부분의 폼들은 밸리데이션과 함께 같이 지원되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개발할 때 도움 많이 될 겁니다. PHP 폼을 처리할 때 보안을 항상 생각을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페이지를 보안을 염두에 두고 PHP 폼을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여기서는 좀 공부를 할 건데요. 폼 자료에 적절한 검증은 그러니까 해커나 아니면 또 스패머들로부터 폼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장에서는 일단 HTML 폼에 다양한 입력을 입력하도록 지금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 입력 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입력할 때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것과 아니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도 있죠. 예를 들어서 텍스트 필드나 아니면 그 입력 방식을 라디오 버튼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뭐 당연히 서밋 버튼까지 여기 있는 내용이 한번 이그잼플이 있으니까 볼까요? 지금 보면 이름하고 이메일 옆에 이렇게 빨강색 별표를 주면서 required field 얘는 필수 입력 사항이죠. 그죠? 제가 한번 필수 입력 사항 중에 하나는 넣고 이메일은 빼먹고 웹사이트는 http 콜론 여기까지 하고 젠더도 그냥 무시하고 한번 요렇게 하고 한번 서밋 해볼게요. 어떻게 돼요? 서밋이 안 돼요. 지금 보면은 너는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 보면 이메일이 넣어야 되는데 넣어야 돼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친절하게. 그리고 커멘트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니까 아무 말 없고요. 그리고 female 메일에서 젠더를 반드시 선택하라.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 선택하고 제 이메일 어드레스 넣어서 이것까지 넣어서 한번 서밋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나오고 이 뒤에 이렇게 전달된 게 이렇다라고 지금 설명되어 있는데 이 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이거를 그대로 한번 우리가 학습을 해보고 어떻게 우리 프로그램에 응용할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위에 폼의 유효성 검사 규칙은 어떻게 한 거냐면 이런 규칙을 한 거죠. 네임은 반드시 넣어라. 그러니까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건 세 개예요. 네임, 이메일, 젠더. 그죠? 성별, 이메일, 젠더. 그리고 웹사이트 커멘트는 옵셔널로 했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이메일을 넣으라 그랬는데 귀찮아서 그냥 막 아무거나 막 넣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 볼까요? 서밋 되니까 너 이메일 이런 건 안 되지 하고 지금 인밸리드 이메일 폼이라고 나왔죠. 아, 그런 규칙도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이름은 반드시 공백 문자나 그 문자들로 구성되어야 되고 제가 모르고 또 이름을 괜히 아무거나 한번 그 넣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또 틀렸다라고 지금 설명하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라는 사인이 이메일엔 있어야 되고 점 그 뭐 주소의 체계에 점이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옵션에는 그 만약에 있다면 URL이 valid URL인지를 또 검사하네요. 그죠? 제가 이걸 아무거나 막 넣어볼게요. 넣었는데 너 URL 틀렸다라고 대화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폼 밸리데이션입니다. 밸리드한지를 그리고 옵션은 멀티라인 허용되고 머스트 셀렉트 원 다 이제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름과 이메일과 웹사이트는 그 밸리데이트를 한번 검사를 해주고 리콰이어드인지는 아닌지도 여기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 입력되는 그 입력 필드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네임, 이메일, 웹사이트, 코멘트, 그리고 젠더 다섯 개네요. 그죠? 이 다섯 개가 하나씩 보면 처음에 네임다면 당연히 텍스트 타입 인풋일 거고요. 이메일도 웹사이트도 코멘트는 이렇게 멀티라인 텍스트 입력하는 거는 아시죠? 이거는 얼마든지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크기 조절은 가능한데 디폴트 사이즈는 우리가 주는 행과 열수 즉 행이 다섯 열이 40 문자로 구성된 걸 디폴트로 텍스트 에어리어는 여러분 기억을 되살리셔야 됩니다. 텍스트 에어리어를 시작해서 슬래시 텍스트 에어리어 끝나는 이런 태그로 요거는 작성되고요. 요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디폴트로 우리가 뭐 여기에 넣으세요라고 뭐 말을 넣는다든지 디폴트 값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라디오 버튼 쓰는 방법 아시죠? 그 타입은 라디오라고 하고 이름을 똑같이 주면 그 개수만큼 그 라디오 타입의 인풋만큼 생기고요. 그 밸류 값이 그러니까 네임은 똑같아야 돼요. 젠더의
female이 들어갈지, gender에 male이 들어갈지는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때 해당되는 값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건 뭐 HTML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법 다시 한번 본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 이 폼을 우리가 Submit 버튼을 눌렀을 때 전달될 방법과 대상 액션 파일 이름을 여기 폼에 써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앞에서 당연히 봤던 여러 이그잼플에서 다시 여러분들이 기억이 리프레시 됐을 거고요. 차근차근 볼까요? 폼을 시작해서 메소드는 포스트로 전달하고 액션이 바로 전달될 파일 이름인데 여기서는 보면 서버에 php self라는 그 파일, 그 파일로 지금 전달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함수 하나를 쓰고 있죠. html special character. html special character 함수는 무엇이냐면요. 특수 문자를 html entity로 변환하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뭐뭐보다 작다와 뭐뭐보다 크다 같은 부등호는 사실은 태그의 일부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html에서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거든요. ampersand entity 이름이 이렇죠. less than이라는 entity 이름과 greater than이라는 entity 이름으로 이렇게 ampersand lt semicolon ampersand gt semicolon으로 하는데 이거는 html 그 스페셜 캐릭터는 요거를 요런 식으로 바꿔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것을 그 안 바꿔주면요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그 폼으로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코드 같은 것들을 거기다가 PHP에다가 전달을 하는 방법이 존재를 해요. 사실은 그거는 해커들이나 스패머들이 많이 쓰는 기법인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걸 고치지 못하게 아예 HTML 스페셜 캐릭터즈로만 그 전달되게 우리 엔터티 이름으로만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앞에서 봤던 거죠. 그 언더스코어 서버는 당연히 서버 사이드에 지금 PHP 파일을 또는 HTML 파일을 전달받았을 때 그 파일의 이름이 뭔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PHP 셀프니까 당연히 슈퍼 전역 변수의 용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죠. 이거를 현재 파일에다가 다시 하는 거니까 아마도 지금 이 example은 현재 파일에다가 PHP 코드를 다 만들어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파일을 다시 부르는 거죠. 다 여기까지는 뭐 앞에 폼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젠 폼의 security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몇 가지 여기 기법들이 소개되니까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지금 여기서 이와 같은 HTML Special Characters라는 함수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서버 글로벌 전역 변수에 슈퍼 글로벌 변수에 PHP Self라는 변수는 해커들이 아주 많이 이용하는 변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PHP 그 Self가 당신 여러분들 그 페이지에 사용될 때는 그 사용자는 당연히 파일 이름이 앞에 디렉터리 이름까지 쫙 있기 때문에 이런 슬래시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죠? 그리고 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는 명령을 입력할 수가 있게 되는데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에 대한 예가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즉 XSS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웹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만나는 컴퓨터 보안의 취향 속의 한 유형인데 XSS는 다른 사용자들의 보여지도록 공격자들이 웹사이트에 클라이언트 스크립트를 주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크로스하게 서로 크로싱되게 클라이언트 측과 서버 측 사이에 그런 그 스크립트가 서로 보여지도록 하는 그 기법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기법을 알고 있으면 왜 우리가 그 보안에 신경 써야 되는지 좀 더 명확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testform.php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폼이 그 안에 있다고 폼을 갖고 있어요. 얘가 보니까 메소드 포스트 액션이 요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액션이에요. 다 서버에 PHP 셀프로. 근데 사용자가 이런 URL을 입력할 수도 있어요. http://. 자, 이게 뭐 별로 대단한 거 아니에요. www.example.com 디렉터리에 testform.php처럼 주소줄에 정상적인 URL을 이렇게 우리가 위에 브라우저 URL에 입력할 수 있으면 위에 코드는 요 코드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form 메소드는 포스트고 액션은 testform.php. 결국엔 testform.php를 그 부르는 거니까 이 사이트에 그냥 그 루트 디렉터리에 있는 파일이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자 보세요. 사용자가 주소줄에 이렇게 URL을 입력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는 겁니다.
www.example.com.testform.php는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걸 가져다 쓰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써야 되니까 쓰는데 그 뒤에다가 이런 좀 복잡한 내용을 썼어요. 지금 보면 %22, %32, %3c, 스크립트, 뭐 %32, alert, hacked, 어쩌고저쩌고, 스크립트. 자, 이건 뭐냐면 이거를 다 일반적인 그 코드로 바꿔버리면 이건 특수 변환한 건데 URL에서는 일반적인 숫자 문자 말고 특수 문자들은 다 이런 특수 기호로 전달되는데 얘는 뭐냐면 요거예요. 이 뒤에 요거 슬래시를 한 거고요. 여기 슬래시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뭐보다 크다는 기호를 넣으란 얘기고 그 다음에 뭐뭐보다 작다는 기호를 넣으란 얘기고 그 다음에는 그 스크립트라는 문자 넣은 다음에 뭐뭐보다 크다라는 기호를 또 넣고 즉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브라우저에서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스크립트 문장이 하나가 싹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바스크립트죠. 스크립트 슬래시 스크립트 그리고 alert은 경고창이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여기다가 그 서버에다가 전달하게 되면 PHP 파일 전달되면서 바로 그냥 경고창이 떠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페이지가 로드될 때 이게 자바스크립트는 당연히 HTML 파트의 일부로 실행되고요. alert 박스를 사용자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웹사이트에 딱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해커들이 자기네 번쩍거리는 뭐 뜨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의 한 가지의 유형이에요. 이게 그냥 경고창이 뜨는 거예요. 실행이 안 되고 그런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특수 문자들을 다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아예 그 이해를 못하게 HTML이 그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 HTML 스페셜 캐릭터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쓰는 이유가 뭔지를 좀 알 거고요. 근데 굳이 이런 거를 뭐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것을 활용을 하시고요. 여기 다시 한번 또 설명이 되어 있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서버 PHP 셀프를 우리가 그 잘못된 악용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자바스크립트의 한 형태로 프로그래밍 그 안에 삽입돼서 올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거를 막는 방법이 HTML 스페셜 캐릭터즈고요. 만약에 HTML 스페셜 캐릭터즈라고 우리가 그 함수로 이 그 전달된 그 파일을 돌리고 나면 전달된 파일의 모든 스페셜 문자들이 이와 같은 HTML 안에 특수 문자로 다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HTML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특수 문자로 이해되기 때문에 얘가 자바스크립트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들 나열로 해요. 그러니까 해를 전혀 입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마련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스크립트가 들어간다는 얘기는요. 모든 프로그램을 거기다 다 심을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위험성은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자, 어쨌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한 방법 가르쳐주고 있어요. PHP에 전달할 때 그 폼에서 전달되는 그 내용들은 HTML Special Characters 함수를 반드시 통해서 전달받아야 되고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런 소위 스크립트들이 우리가 다 그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하나 두 가지 할 일이 더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에서 불필요한 문자들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름을 타이핑하라고 했는데 모르고 이 그 스페이스바 누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름 앞에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이름을 입력하라고 했는데 이름을 입력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서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경우. 그러면은 내가 이름을 틀리게 하진 않았는데 앞과 뒤에 쓸데없는 이런 문자들이 막 잔뜩 들어가죠. 그죠? 이런 것들이 흔히 일어나고 사용자들은 눈치 못 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즉 이런 것들은 트림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트림 우리가 앞부분에서 사실은 배웠습니다. 스트링 그 관련된 문자열 매니플레이션 하는데 사용되는 함수들 중에 대표적인 함수가 트림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엑스트라 스페이스나 탭이나 뉴라인 이런 거를 앞과 뒤에서 다 지워줘요. 그리고 또 하나 의외로 이런 경우도 많은데 사용자가 입력한 백슬래시가 있으면 이건 특수문자는 항상 이걸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특수문자를 사용해서 나쁜 어떤 해킹 작업을 할까봐 그래서 반드시 strip slash라는 함수를 또 돌립니다. 그러니까 얘를 없애고 얘네들은 반드시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아주 잘
밸리데이트 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입력만으로 바꾸어서 그 전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업들을 다 완성된 다음에 위에 모든 검사를 수행하는 함수를 만들 거고 동일한 코드는 또 다시 이 내용들은 항상 할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트림하고 백슬래시 스트립 슬래시 없애고 HTML 스페셜 캐릭터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런 그 함수로 만들어 놓는 게 좋아서 테스트 인풋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쓰게 되죠. 지금 이것도 우리가 배워 놓으면 좋은 기법입니다. 여기 테스트 인풋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오든지 간에 트림 스트립 슬래시 HTML 스페셜 캐릭터 요 세 가지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넣어놓고서 입력을 받을 때 소위 해킹이나 아니면 스팸어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걸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데이터는 여기를 먼저 거친 다음에 그 거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포스트 네임, 포스트 이메일, 포스트 웹사이트, 포스트 커멘트, 포스트 젠더 해가지고서 이 내용들을 다 여기다가 새로 받는 거죠. 원래 있던 거를 테스트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다시 그러니까 그 정제 작업을 한번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필요한 앞과 뒤에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지금? 렉처 노트에서 소개된 example을 우리가 직접 한번 그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 오른쪽에 지금 브라우저 상에 보여지고 있는 모양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PHP Form Validation Example에서 이름, 이메일, 웹사이트, 커멘트, 그리고 젠더를 입력받고 Submit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이 아래쪽에 이렇게 보여지도록 만든 PHP 페이지인데요. 지금 왼쪽 소스 코드에 가서 보면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PHP 코드 파트인데 실제로 보여지고 있는 이 파트는 여기 H2 엘리멘트로 PHP Form Validation Example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리고 입력받는 엘리멘트는 이와 같이 텍스트 타입의 인풋 엘리멘트가 3개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어 그리고 라디오 버튼, 서밋 버튼이 있네요. 그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입력을 했을 때 그리고 서밋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떠한 그 작동을 하는지 이 Form 태그를 살펴보면요. action이라는 속성 값으로 우리가 PHP 코드가 들어있네요. 이 PHP 코드는 어떤 내용입니까? 앞에서 여러 번 봤듯이 그 현재 파일 이름을 php_self라는 이 변수명으로 저장되어 있는 super global variable 서버로부터 가져오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special characters로 그 불필요한 태그 그 시도를 다 지워버리고서 이 HTML, 그러니까 PHP 파일을 지금 실행시키는데요. PHP 파일을 실행시키게 되면 결국에는 이 앞부분, 제일 먼저 나오는 이 PHP 코드 부분이 실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전달받은 파라메터들을 안에 내부 변수로, 즉, 네임을 네임으로, 이메일을 이메일로 이렇게 내부 변수로 저장해놓고 사용하고 싶은 건데, 저장하기 전에 지금 보다시피 테스트 인풋이라는 펑션이 하나 정의되어 있어서 전달 그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그 변수 값을 trim 그리고 strip slashes 그리고 html special characters라는 함수로 돌려서 그 불필요한 부분을 다 제거하고 위험 성분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만든 정돈된 그러한 값을 변수에 저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 작동들이 제대로 하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example 으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즉, 제 이름을 입력할 때 제가 실수로 앞부분에 스페이스를 많이 넣고 이와 같이 그 뒷부분에도 스페이스를 좀 넣고 입력을 해보고요, 일부러. 그리고 준 at scale로 이것도 한번 뒤에다가 넣어볼까요? 웹사이트도 http://.hkr을 한번 넣어보고요. 자, 그리고 커멘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멋있게 그 커멘트를 쓰기 위해서 HTML 태그를 한번 쓰려고 한번 해볼까요? H3 hi 한 다음에 H3 그리고 여기다가 뭐 boldface로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I'm June 이렇게 제가 한번 써볼게요. 그런데 이 특수문자라는 그런 의미를 또 부여하기 위해서 quotation에다가 좀 이렇게 backslash를 한번 한다든지 제대로 작동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서 서밋을 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지금 보다시피 그 제 이름 앞과 뒤에 있는 공백 문자는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trim이라는 작업이 그걸 하는 거고요. 그리고 strip slash라는 거는
제가 보면은 hi, I'm June에서 이 quotation 앞에다가 slash, backslash를 하나 했잖아요. 그 부분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그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HTML special characters는 제가 입력한 H3 그 태그와 B 태그가 HTML 태그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다시피 특수한 문자, HTML entity라고 그러죠. 이런 기호로 입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HTML 상에서 다른 그 의미를 갖도록 해석되지 않게 이런 안전 장치를 우리가 해 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strip slash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php.net 사이트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거기에 strip slash를 strip slash를 우리가 찾아가서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가 사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기에 설명이 좀 되어 있기로는 backslash나 그리고 cut를 우리가 quotation mark를 넣을 때 우리가 사용한다라는 내용이 여기 아마 잘 살펴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여러분이 그 활용할 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